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호버 메소드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호버 메소드는 마우스가 접근했을 때와 마우스가 해당하는 요소에서 마우스가 떠났을 때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 다 그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마우스 접근하는 게 마우스 엔터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랬고요. 마우스가 이 요소에서 떠나는 게 마우스 리브 메소드를 쓴다 그랬는데, 그거를 호버라는 하나의 메소드로 두 가지 동작을 다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엔터 했을 때는 그 DIV에 접근할 때 그 DIV 안에 글씨와 그림이 있다면 동시에 다 오퍼시티가 적용이 되겠네요. 그죠? DIV니까. 그리고 이제 마우스가 해당하는 요소에서 멀어졌을 때 DIV 안에 그림뿐만이 아니고 글씨도 다 한꺼번에 투명도가, 그죠? 투명도가, 오퍼시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호버라는 메소드로 동시에 같이 하겠는데, 자, 요거는 일단 리브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엔터 대신에 호버라고 적습니다. 자, 호버라고 적고, 마우스 접근했을 때 호버라고 적고, 펑션이, 자, 펑션을 두 번 적어야 됩니다. 이거를 엔터를 쳐서 같이 해도 상관,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할게요. 자, 호버가 가로가 열렸으니까 호버가 가로가 여기서 닫혀야 돼요. 이렇게 닫혔죠. 자, 펑션이 두 개 들어가야 되는데 쉼표를 하고 두 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쉼표를 하고, 자, 한 줄에 쭉 붙여서 적어도 되는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엔터를 쳤습니다. 자, 여기에 중괄호에 쉼표가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펑션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자, 제이쿼리 해석할 때 이거는 마우스 리브 쪽 함수를 해석을 하게 되고, 아니, 마우스 엔터 쪽 함수를 해석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마우스 리브 쪽 함수를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마우스 엔터 했을 때 여기다 적는 게 0.3이죠. 이 부분은 마우스 리브 할 때니까 1로 들어가야 되겠죠. 1. 자,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호버. 자, 마우스가 접근했을 때, 마우스가 떠나갈 때. 자, 글씨가 있다면 글씨까지 동시에 그 투명도가 조작이 될 겁니다.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자, DR 태그를 만들고 장미입니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했어요. 여기 장미 글씨 보이죠? 자, 텍스트까지 동시에 같이 투명해지죠? DIV 안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시간에는 호버 메소드를 사용해서, 호버 메소드는 마우스가 접근했을 때와 떠나갔을 때 두 가지 모드의 경우에 동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